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의료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전문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메디칼 타임스라는 그런 전문지를 보니까 조금 젊은 분이 의사가 아니시고 기자분이 이번 사태를 기자 시각에서 본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에 한번 본질을 잘 짚은 그런 글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MZ세대 전공의를 위한 변명. 기자 입장에서 전공의 문제를 본 겁니다.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떠나버린 거다. 훌훌 떠났습니다. 마치 미련이 없다는 것처럼 오히려 사포를 블러핑 카드로 봤던 정부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요했던 업무 개시 명령이 전공의들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진로 유지 명령, 사직 수리 금지 명령, 계약 포기 금지 명령 같은 각종 명령이 유독 그들에게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최선 의학학술팀 기자가 원인을 어떻게 봤느냐. 원인을 제도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MZ세대의 특성이 아니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MZ세대의 특징이는 아니고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당한 반발로 보는 시각이 더 합리적입니다. 건강보험제도가 그동안 원가의 70%만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작동했던 기본 논리는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전락시킨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도 세계적인 제도라며 생색내기 바빴던 정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당한 반발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MZ세대의 특성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제도가 그동안 원가의 70%만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작동했던 기본 논리는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둔 겁니다. 그런데 밑지는 장사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불과 학력적인 의료사고에서도 폐가망신한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의 필수의료 깊이 포기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그냥 반항이 아니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의료 전문 기자가 일반인보다 조금은 더 의료 분야에 더 정통할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느냐.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외면한 채 돈을 벌려고 의사했냐는 쌍팔년식 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지는 장사를 강요하며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통제 정책은 결국 그 산업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공의들에게는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필수의료 붕괴와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는 언젠가 터질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이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떠나는 것은 특정 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의료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의대 정원이라는 기폭제가 우연히 MZ세대에 터졌을 뿐입니다. 이제 이 의사가 지적하는 것이 이 기자분이 지적한 것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우는 이유를 모르는데 우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이제 큰 강력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이나 실국장 같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나 나머지 의료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차이인 겁니다. 원인 진단이 완전히 다른 거죠. 원인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수련 특례를 제공해 가지고 8월 달에 재모집하고 9월 달에 재모집하게 되면은 전공의들이 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건 천만인 거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런 정책을 썼을 때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은 정책 실패를 크게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시면은 이 김홍식 원장께서, 배산 메디칼 내과 원장을 계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약 분업. 김홍식 원장은 지금 의약 분업을 여러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약 분업이 약 값에 지출되는 비용을 얼마나 늘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약값 지불이 3조 5,283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약값 19조 9,116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6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20년 만에. 정책 실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참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의약 분업을 할 때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걸로 예상했고 그 당시 전문가들이 전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겪어보고 눈물이 나면 반성하겠지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늦겠지만 우리 독경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의사를 70% 늘리면은 현재 의료비 지출이 100조 원이 1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개개인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그게 비례해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지금 100조를 늘리는데 의사 수를 70% 더 늘리게 되면 170조가 지출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의사를 70% 늘리면은 현재 100조의 의료비 지출이 17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개개인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특별한 서비스구나. 이거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구나. 공급이 지출을 만들구나. 거기부터 여러분들 방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졌던 김홍식 원장도 이제는 뭐 그냥 뭐 알아서 하시고 다음에 비용 다 치르고 그냥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참 아무튼 간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을 한 거 아닙니까? 사직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건데, 이제 동경대 사태를 보면은 학생들이 다 유급을 했지만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것이 3차 진로기관 대학병원들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던 인력 구조에서 60에서 한 80% 정도의 인력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이 지금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응급실에서 사람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의료 콘텐츠가 나가게 되면 되게 반발이 좀 심합니다. 또 저의 진의를
외국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의료 콘텐츠를 보고 현재 의료 사태를 올바르게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하고 좀 다르신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은 저 양반이 저런 주장을 하는데 한번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의견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사유 결과물이니까 사유 결과물은 객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 문제가 요즘에 현안 과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기여했던 부분을 총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반 선교사뿐만 아니고 특히 언더우드나 알렌 같은 그런 의료 선교사들이 얼마나 한국의 양의학을 자리 잡고 대중을 치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가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쓴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주요한 매력적인 그런 애리조나 주의의 문화 답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은 참 잘 쓴 필생의 역작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